택배 사무실도 정말 다녀보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 앉아서 정말 봉투 하나를 들고 하루에 돈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정말 지하철을 세 번, 네번 갈았던 할아버지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 또한 노인이 아니니까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적었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어떤 마음을 다가서려고 했던 것 같고 장가위의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인생은 말이야 계단이야. 하나하나 올라가서 저 꼭대기까지 가는 계단. 너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계단이 다섯 계단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야. 이 작품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노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이 나보다 먼저 다섯 계단 올라가서 열 계단을 가시는 거고 나 또한 하나부터 시작해서 다섯 계단에 있는 그 노인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나도 마지막 계단에 올라서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런 노인의 인생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구대 인마 뻥뻥뻥 어쩐지나 하나도 안 보였네 이 깍새야. 야, 너 분명히 말하지만 말이야. 너이 가위로 우습게 보지 마라. 네가 선생밖에 먹었다고 이 깍새를 우습게 보는데 인마 이발사 어메리 산자 돌림 전문 기술직이야 이 자식아. 아이고 가위질을 얼마나 했으면 손바 디마디가. 그래도 난 네, 장가위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이발사와 전직 교감 출신 선생과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나서 황혼해왔던 아픔으로 살아가면서도 노인 택배를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고 또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아주 희망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역으로 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대 자주 안 서요. 뭘 보여줄 수 있겠냐, 내가. 내가 몇월 며칠, 내가 한편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120몇 번째구나, 연극을. 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겁도 없이 무대 막 그냥, 섰던 어떤 그거보다는 한편으로 의미를 갖고 하자. 내 연극을 보시고 과연 뭔 생각을 갖고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오히려 더 저희한테는 더 소중하고 작품들을 한 작품 한 작품 하더라도 삶의 지혜를 줄수 있는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참, 전무성 선배와는 긴 세월이에요. 50년이 넘었고. 그 세월 속에 어떨 때는 이대로 연극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연극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으니까 한번 만듭시다. 해서 만드는 것이 93년도에 이제 이강백 선생이 쓰신 작품 이제 부고대가리라는 작품을 대학로 극장에서 공연을 한두달 반을 했었는데 매회 만 원이 됐고 근데 이제 세월이 이래 흐르다 보니까 그 선배가 어느새 팔순이 됐고 제가 후배들하고 만나서 야 우리가 팔순 기념 공연을 한번 해드리자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인생 배달부 이 작품이에요. 요즘 뭐 하냐? 죽기 살기로 운동한다. 운동이란 운동을 안 해본 게 없어. 현대무용이라든가 뭐 정말 축구서부터 수영도 제가 뭐 30몇 년 했었고 내 머리의 회전을 두뇌 움직임을 내가 스스로
활력 있게 내가 오늘 하루 보내기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옛날에는 의리 찾고 우정 찾고 하면서 헬렐레 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은 이제는 가능하면은 내 인생에 투자해보자. 서울에서 연극하는 연극인들이라고 어떤 풍요롭게 연극하는 게 아닌데 서울도 열악한데 지역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문화의 전멸이라 할 수 있죠. 그나마 요즘 들어서 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극장들이 많이 있고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문제에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열심히 하자.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전부예요. 대구 연관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들 많은데 우리 후배들이 정말 어렵더라도 같이 좋은 작품 올려서 대구 시민들한테 연극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아픔 인내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하자.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선배 입장이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화이팅! 그때 뵙겠습니다.